안녕하세요. 오늘은 양면 딱지를 접어볼게요. 풀은 필요 없어요. X. 자, 그럼 저번에 딱지를 풀로 이렇게 붙이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겁니다. 일단 예전에 만들었던 딱지를 접어줄게요. 그리고 중앙선에 맞춰서 잡아줘요. 한쪽만 묶어서 꽃게장으로 반으로 접어줘요. 자, 됐죠? 다른 것도 접어줄게요. 이렇게 반으로 다져보면 보여드릴게요. 네, 다 완성을 했습니다. 그 중에 두 개만 빼고 두 개만 남겨주세요. 자, 그럼 저번에 만들었던 딱지를 접을게요. 십자가 모양으로 접어주고 이쪽을 이렇게 접어줘요. 이렇게 딱 붙게 돌려서 올려요. 여기 또 있죠? 여기 또 접고 돌려서 올리고 또 여기를 접었죠? 돌려서 올리고 접어서 돌려서 이렇게 꾹꾹 접어 눌러줘요. 그리고 이 사이를 손가락을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딱지 완성. 이렇게 뒤집어요. 그리고 이한 개를 여기는 이렇게 구멍이 있어요. 여기로 하시면 안볼 거예요. 여기랑 안 되면 돌리세요. 그리고 여기 안에 이렇게 끼워서 도와줍니다. 됐죠? 그리고 이건 또 이걸 위에 올리고 접을게요. 접고 이거 위로 올리고 접고 이거 위로 올려. 또 반대로 접고 위로 올리고 접고 위로 올리고. 자, 그리고 아까 저 손가락을 여기다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넣어주면 친구들한테 마수지라고 할수 있어요. 더 강하게 만들고 싶으면 이걸 반복해주세요. 근데 세 번째는 여기다 끼고 여기다 끼면 돼요. 그럼 안녕!